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장입니다. 이제 어제는 이제 12시에 또 원유 재고 발표도 있었고요. 오늘은 또 주요 지표와 함께 미국이 또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그런 부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엔 논팜 고용지수가 호조로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를 기해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전쟁이 본격화됐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대응이 완화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의 안정성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해외 선물 전략은 어떻게 짜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도 저희 신세계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탄탄하게 챙겨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두 분의 맞선인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굳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금요일장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신세계 금요일장 어떤 마스터님과 함께 할까요? 오늘 함께 할 마스터를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 할 마스터님, 두 분의 마스터님 계속해서 찾아주셨습니다. 링컨 마스터님과 절제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금요일장을 책임지시는 두 분의 마스터님이십니다. 자, 오늘장, 뭐, 지난주도 그렇지만 워낙 굵직한 한 주의 마무리입니다. 오늘 뭐, 방금 전에도 고용지표도 나왔고요. 두 분의 마스터님이 정말 든든한 상황인데요. 자, 먼저 절제 마스터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링컨 팀의 닉네임 절제로 활동하는 김민 준입니다. 네, 오늘 장 어떻게 가볼까요? 네, 오늘 뭐 네. 매주 금요일마다 네. 빅 이벤트가 지금 매주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경제 출연한 이후에 빅 이벤트가 계속 열리고 있는데 오늘은 일단 금일 새벽에 발표가 있었던 FOMC 의사록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핫 이슈인 5일의 향방. 그리고 그 다음에 관세 부과 협정이 앞으로 남은 이제 7월 24일 날 160억 달러 상당에 대해서 아직 부과가 남아있는데요. 그것이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맞아요. 말씀해 주셨듯이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변동이 꽤 많이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FOMC 의사록도 발표가 됐고 오늘은 340억 정도의 달러의 규모의 중국산 물품에 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또 이달 말은 또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링컨 마스터님도 오늘 함께합니다. 링컨 마스터님, 네,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링컨 트레이딩의 링컨입니다. 자, 오늘 7월의 마지막 그 주일이죠. 금요일인데요. 이번 주 마지막 투자일이지만 7월의 첫째 주인 만큼 오늘은 조금 7월의 첫째 주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로 공격적인 차트 분석으로
오늘 투자자,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7월 하면 이제 하반기 시작이고 7월의 첫 주 마무리를 두 분의 마스터님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10시 3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뭐 앞서서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 일단 이틀 연속 상승에 이어서 오늘장도 추가 상승할 수 있을까요? 현재는 보합권 흐름입니다. 2738.25포인트로 0.01% 보합권이고요.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거를 연속 상승한 이후에 오늘장도 7131.25포인트로 0.08% 상승세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 함께 보실까요? 자, 결국 다시 한번 1.18달러대를 회복합니다. 1.18060달러 선으로 0.44%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까지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하락하면서 1256.8달러 0.16% 약세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변동성이 꽤 컸었던 크루드오일. 자, 어제장에 결국 이제 좀 하락한 상황입니다. 어제 종가를 보시면 73.12달러였고요. 지금은 73달러가 이탈이 된 이후 거의 1% 가깝게 떨어지면서 72.4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이렇게 현재 시세를 좀 살펴봤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먼저 미국의 6월 실업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6월 실업률은 월가 3.8%를 예상을 했지만 예상치보다는 좀 상이한 수준인데요. 4%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6월 고용지표는 월가 예상치 19만 5천 명을 상회하면서 21만 3천 명으로 나온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미국의 5월 무역 적자는 월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430억 달러로 집계가 됐다라는 점 속보 내용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분과 오늘은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에 먼저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9월물입니다.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급등 발생하면서 상승 쪽으로 흘러갔지만 현재는 보합권까지 다시 눌린 상황이죠. 하락 전환된 상황 속에서 첫 번째 지수에 대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 9월물입니다. 역시나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유로가 급등하면서 달러에 대해서 급락이 나온 상황이죠. 자, 유로 FX 같은 경우 현재 1.18달러 지지가 되면서 초반대 가격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크레돌입니다. 8월물이고요. 예상 밖 미국의 원유 재고의 증가에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EIA 쪽에서의 재고는 125만 배럴의 증가세 보인 상황인데요. 어제장에서 현재 부근에서도 추가 하락 보이고 있는 크레돌의 세 번째 이슈로 점검합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골드 8월물입니다. 달러와 급락에 따른 골드 반등 시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재는 하락으로 계속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1257.3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골드까지 마지막 이슈로 점검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네 가지 이슈 준비를 했습니다. 두 분의 마스터님이기 때문에 두 분의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지수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S&P 500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나스닥과 S&P는 조금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분의 마스터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일단 절제 마스터님 관망이시고 링컨 마스터님 업에 대한 의견이 네.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지수에 대해서는요. S&P는 하락 전환됐고 나스닥은 상승 쪽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절제 마스터님 지금 지수에 네.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네. 뭐 오늘 이 지수에 대한 흐름을 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렇게 아무래도 관세 부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관세 부과가 340억 달러 상당 이제 부과가 됐는데
오늘 뭐 증시 시장도 그렇고 일단 뭐 나스닥, S&P도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다가 다시 지금 시가 부근 근처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일단 뭐 그것이 뭐 어떤 결론인 간에 악재든 그것이 호재든 이제 재료는 좀 소멸됐다고 보고요. 아, 과연 7월 24일 날 남은 관세 부과가 이루어질지 이것이 관건입니다.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문제이지만 아직까지 저는 관망을 든 이유는 지수는 횡보할 수 있는 흐름이 좀 갖춰져 있다. 그래서 지금 수렴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기술적으로 지금 관망을 좀 들었고요. 7월 24일까지 그 트럼프의 아무래도 돌발적인 행동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160억 달러 상당에 대해서 지금 관세 부과 더 한 번 이루어진다면 지수는 하방으로 내려갈 확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뭐 2주 뒤의 일이고요. 지금은 조금 관망을 하시라고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횡보 장이 예상이 되면서 관망에 대한 의견이었고 7월 24일 날에 이 160억 달러에 대해서 이루어진다면 하방 쪽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미국이 먼저 좀 세게 쳤잖아요. 근데 네. 중국의 반응이 그렇게 세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저는 뭐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그러면 뭐 전문가님 왜 지금 뭐 나스닥과 S&P가 좀 뭐 전일부터 좀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지 네. 이거에 대해서 좀 먼저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일단 이 부분은 먼저 이유로 좀 돌아가서 의견을 좀 봐야 되는데 상황은 이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한 좀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의견이 있었냐면 메르켈 총리하고 미국의 주독 대사가 관세 부과에 대해서 조금 유화적인 제스처를 좀 취하면서 아무래도 견인이 되었고요. 뭐 폭스바겐 그다음에 여러 자동차들 상승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나스닥의 기술주 뭐 퀄컴 뭐 IT 계열 등 뭐 인텔 뭐 등등의 네.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런 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기술주들이 아무래도 좀 올라가는 흐름을 이어지면서 나스닥도 좀 상방 견인 흐름이 나왔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어쨌든 관세 부과에 대한 뭐 악재든지 호재든지 소멸이 되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관세를 부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관세를 부과하느냐 연기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연기를 하지 않고 관세 부과는 이루어졌고요. 앞으로 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 7월 24일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스닥 쪽에서는 또 기술주들이 또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유럽 쪽에서는 좀 유화하게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이 지수 견인을 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메르켈 총리가 미국과의 자동차 관세 인하 협상이 가능하다라는 또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무역 분쟁 좀 부딪히는 것이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단 유럽 쪽 독일에서는 미국과 자동차 관세 인하 협상 좀 가능하다라는 이런 가능성을 좀 내비쳤다라는 소식을 전달을 해드립니다. 뭐 그로 인해서 유럽 자동차 관세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좀 기대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뭐 지금 속보가 나왔기 때문에 방금 전에 또 절제마스터님이 이런 기술주라든지 뭐 다른 기타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방금 나온 소식이 있죠. 그 미국과 유럽 쪽의 이런 관세 좀 완화 정책이 미중 무역 전쟁을 좀 우려감을 좀 상쇄시킬 수 있을 만한 좀 이슈일까요? 아무래도 미중 무역 전쟁에 관해서는 가장 네. 핫 이슈가 과연 이것이 미국과 중국의 서로 보복 관세를 계속 이어갈지의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관세 부과에 관해서 과연 미국이 얻는 실익이 무엇인가 이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네. 실제로 이번에 관세 부과를 통해서 미국 기업이 상당히 손실을 좀 보는 입장으로 돼 있습니다. 미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뭐 제조 공장에 대들지 이런 기반 시설들이 중국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세 부과를 통해서 얻는 실익에 대해서 아무래도 미국도 손실이 굉장히 있는 그렇죠. 측면인데요. 그럼 과연 왜 이렇게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했느냐. 아무래도 이건 정치적 이유가 좀 큰 것 같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관세 부과 협정에서 우위를 좀 차지하기 위한 아무래도 좀 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주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미국이 계속적으로 아무래도 좀 우위를 선점해 갈 확률이 좀 큽니다. 그리고 과연 중국이 좀 백기를 들고 먼저 유화적인 정책으로 손을 미국에게 내밀 것인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과 유럽 쪽에 대한 행보는 이렇고요. 그리고 앞서서 미국이 우리 시각으로 오후 1시에 이렇게 관세 부과에 대한 정책 내비쳤을 때 중국 쪽에서는 관세 부과보다는 세계 무역 기구 WTO의 제소를 좀 택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온건한 대응이다라고 일단은 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인데요. 자, 그래서 조금 지켜보고 또 횡보세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절제 마스터님. 일단 절제 마스터님 이렇게 시황을 시원스럽게 정리해 주시니까 이렇게 국제간 이벤트에 대해서도 든든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링컨 마스터님은 지금 현재 지수에 대해서 업을 들어오셨잖아요. 어떤 기술적 분석으로 이렇게 업이 나왔을까요? 지금 제가 지금 주로 보고 있는 거는 나스닥을 보고 있는데요. 뭐 어차피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지금 흐름은 사실 수령 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스권 안에서 지금 움직임을 보고 있는데 항상 그날의 대추세를 보기 위해서는 일봉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일봉을 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일봉상 박스권 안에 갇혀 있죠. 박스권 안에 갇혀 있고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지금 멈추고 있는데 지금 이게 곧 저는 상단으로 다시 들러붙지 않겠나. 지금 뭐 시향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무역 전쟁이라는 이슈가 이제 뭐 오늘 날짜로 이제 이슈가 하나 없어졌기 때문에 그 이슈가 항상 있기 전에 항상 차트에 심리적인 반응과 뭐 시향적인 이슈가 들어가는 거지 이슈가 이미 오늘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그 하나의 문제거리, 이슈가 없어졌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승을 좀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 시황적인 분석이 이제는 소멸이 됐다. 식으로. 시향적인 분석이 이제 이슈가 하나 소멸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 시향적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차트상 박스권 하단에서 지금 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슈가 이제 어제부터 상승을 유혹하는 게 이슈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상승으로 되돌아오지 않나. 이게 장기적인 포지션과 지금 중기적인 포지션이 조금 나눠지는데요. 단기적인 포지션은 업을 드리고 있고 장기적인 포지션은 지금 박스권 상단이 7,300대이기 때문에 나스닥 기준으로 나스닥 기준으로 7,300이기 때문에 여기 포인트까지는 일단 뭐 상승이 열려 있고요.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도 2,800 라인까지 여기도 지금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단기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상승을 들어주셨지만 이 상승이 단기적인 관점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이 박스권 상단까지 가는 거고 거기서 이제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뭐, 지금 오늘 또 여전히 기술적 분석을 많은 시청자분들이 자세히 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일단 단기로는 S&P가 2800이고 나스닥이 7300인데 차트를 통해서 좀 직접 볼까요? 자, 장기적인 포지션과 이게 일봉이거든요. 자, 일봉 제가 이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지금 나스닥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기 검은 전선이 제가 표시해놓은 박스권이고요. 여기 박스권인데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놀고 있거든요. 놀고 있는데 어제부로 시작해서 캔들을 좀 볼 수 있게? 좋습니다. 어제부터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박스권 상단까지는 들어주지 않을까. 지금 이슈가 이제 끝이 났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들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박스권에서 수렴을 조금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추세선도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이 추세선이 받쳐주고 있거든요. 6,955. 6,955에 강력한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 라인을 무너뜨리지 않고 지금 다시 상승 흐름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일단 지금 일봉상으로 나스닥을 봤을 때 지금 박스권 하단에 위치해 있고 상승, 박스권 상단까지를 보시는데 지금 나스닥 봤잖아요. 그렇다면 S&P도 함께 봐주실까요? 자, S&P도 같이 봐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 받고 S&P가 열렸네요. 이 역시나 일봉으로 보시는 거죠? 네, 일단 롱 추세를 먼저 보기 위해서는 일봉상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일봉상도 지금 지수는 똑같은 흐름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나 지금 S&P 500이 자, 여기가 박스권입니다. 검은색이. 검은색 지금 수평선이 지금 박스권인데 여기서 수렴을 하고 지금 하단까지 내려오고 지금 상승을 이룩하는 모습이 어제 이슈가 이제 좀 소갈되면서 그 뒤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는 여기 S&P 500도 위에 박스권 2789 라인까지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여력을 충분히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추가로 돌파가 된다면
여기가 아마 눌린 구간이 저희가 매수 타이밍이 되겠죠. 그 뒤로 올라가면은 추가 상승 랠리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간 중포도 한번 볼까요? 네, 뭐 좋습니다. 롱 포지션 말고 중간 포지션도 보자면 네. 차트 한번 바꾸겠습니다. 네, 자 지금 S&P에 대해서 단기적인 관점 2,800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눌림 이후에 또 추가적인 상승분에 대해서 박스권 상단까지를 다시 한번 좀 차트를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단기적 시황을 짚어드렸고 이제 장기적으로 또 짚어주신다고 하는데 나스닥이죠? 나스닥입니다. 네네. 나스닥 중간 포지션을 볼 때는 네네. 저는 주로 15분 차트를 주로 보고 있는데요. 네네. 이게 중간 포지션인데 나스닥도 수령 구간인 게 표시가 나지 않나요? 이 지금 파란 선이랑 이 아래 파란 선이 추세선입니다. 제가 꺼놓은. 그리고 이 검은 선이 박스권인데 지금 추세선을 돌파하고 제가 이 7,165 라인에 추가 추세선을 그어놓습니다. 이 선은 이 추세선을 돌파하고 이 확인 추세선, 저희가 한번 추세가 나오게 되면 그걸 한번 확인한다고 표현하죠. 힙소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추가 추세선을 그리고 이 확인 추세선까지 돌파를 한다면 확실한 상승 랠리가 시작된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미 꺼놨습니다. 꺼놨는데 지금 추가 추세선을 아직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추가 추세선이 돌파하고 눌림이 준다면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계속 수령 구간입니다. 수령 구간. 이렇게 우상향 수령 구간. 어제 저희 회원분 중에서 한 분이 저한테 여쭤봤었어요. 그 우상향 수령 구간이면 상승 랠리가 이어지지 않느냐. 우상향 수령이면 상승이 이루어지는 게 확률적으로 높지 않느냐. 여쭤보셨는데 우상향 수령 구간에서 상승이 이어질 확률은 60%. 물론 가능성이 매도로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10%가 좀 높지만 그 수령 구간에서는 웬만하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진입을 안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수령 구간에서는 이 10%의 가능성은 사실 뭐 가능성이 거의 차이가 없는 뭐라고 그러죠? 또이? 세임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지? 네, 거의 반반, 뭐 가능성이 60%나 네. 40%는 네. 거의 뭐 똑같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령 구간을 돌파하고 항상 기술적으로 수령 구간을 돌파하고 눌림 시 매도든 매수든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뭐 이게 우상향이든 우하향이든 그건 같습니다. 퍼센테이지가 10%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 10%의 가능성에 투자를 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고요. 저희가 평균 70%의 가능성은 나와줘야 이 70%의 가능성은 나와줘야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70% 선택의 가능성이 나와줘도 저희는 공격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80% 정도 가능성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네. 90%의 가능성이 나온다면 저희가 기술적 분석으로 90%의 가능성이 나온다면 아주 수량을 처음에 하나씩을 걸 두 개씩겠죠. 네. 그렇게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나스닥에 대해서 좀 장기 추세 확인이 됐는데 그렇다면 S&P 500도 장기 추세 확인이 될까요? 중기 추세죠. 중기 추세. 네. 맞아요. S&P 차트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중기 추세를 나스닥 다시 확인을 했고요. 나스닥 중기 추세 봅니다. S&P 500. S&P요? 네. 그렇다면 이거 일봉이잖아요. 그렇죠? 15분 차트입니다. 15분인가요? 네. 15분 차트고요. 지금 S&P는 따로 설명을 드릴 수 없는 게 S&P 맞나? S&P도 지금 똑같은 맞네요. 지수는 지금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수가 나스닥이나 S&P나 두 곳 다 박스권에서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 추세선을 돌파하고 나면 여기가 지금 2745 정도 되겠네요. 여기 돌파하고 눌림이 나올 때 매수 추천을 드리고요. 그 전에는 수렴이 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확실히 돌파선을 돌파하는 걸 보고 그렇게 진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자, 단기 포지션도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단기 포지션, 앞서서가 단기 포지션이잖아요. 장기 포지션. 장기 포지션이요? 아니, 일단 시청자분들은 일단 지수에 대해서 뭐 데이트레이딩 관점으로 단기도 원하시지만 항상 좀 길게 보시면서 가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중기, 장기까지도 좀 확인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잠시만요. 장기도 함께 봐주신다고 합니다. 자, 지금 S&P 지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링컨 마스터님 바빠요. 왜냐면은 이렇게
큰 칠판으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상세하게 보여주시려고 이제 앉아서 세팅을 하시고 이렇게 또 나가서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좀 여러 네. 손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시죠, 마스터님. 자, 단기 포지션 나스닥. 알겠습니다. 장기 포지션 나스닥 먼저 단기, 갑니다. 단기. 네. 자, 앞서서 일단 단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네. 자. 네. 나스닥 100디 차트입니다. 지금 시계가 10시 25분인데요. 네네, 맞아요. 이제 10시 23분이네요. 앞으로 네. 7분 뒤에 이 흐름이 굉장히, 흐름이 네. 굉장히 큰 폭으로 변동성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자, 지금은 사실 이게 차트는 예측 매매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예측 매매를 절대 하시면 안 되는데 추세선에 맞게끔 제가 다 그어놨어요. 이 파란 선이 추세선이고요. 이 빨간 선이 확인 추세선입니다. 그리고 여기 검은 선은 박스권 제가 표시를 해놨던 거고요. 네네. 자, 백틱 차트입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굉장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돌파, 지금 추세선을 돌파하려고 하는데 추세선을 돌파하고 박스권까지 돌파를 한다면 저는 단기적으로 오늘 매수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 포인트가 7150포인트인데 네.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좀 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미장이 시작되면 네. 시작되면 변동성이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의 고가 7157포인트를 돌파한다면 눌림 시 추가 매수를 상승 랠리가 이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오늘 단기적으로는 조금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빨간 선이 확인 추세선이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잘 보시고 이 확인 추세선이 깨져버린다면 눌림 시 매도를 접근하는 게 적당해 보입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매수 매도 의견이 같이 네, 살아있기 때문에 예, 매수와 매도 의견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에 대해서 장기 추세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단기적으로는 두 지수에 대해서는 뭐 상승 쪽으로 업에 대한 의견을 먼저 드린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벌써 시간이 10시 2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서서 뭐 시황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부분으로 정말 상세하게 오늘 두 분이 있어서 정말 든든한 상황인데요. 자, 두 분의 실시간 리딩 저희가 또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무료 체험권 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유료 실시간 리딩 방송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무료 체험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문자 접수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제가 또 중요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단 최근에 크루드오일의 변동성 정말 크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이 오일에 대해서 거래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어서도 거래를 좀 할 계획 중에도 많이 계신데 지금 크루드오일의 향방과 달러 이 두 가지 최근에 가장 핫한 키워드 아닙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한데 그 강연회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절제마스터님 일단 크루드오일 향방과 달러 전망에 대해서 강연회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네, 네 정말 이 두 핫한 키워드 아닙니까 최근에?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네. 일단 뭐 강연회를 뭐 네. 좀 말씀드리기 전에 크루드오일에 네. 대해서 지금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시장 뭐 상황에서 아시다시피 크루드오일이 뭐 하루에도 급등락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미 알려진 대로 사우디에서 증산을 얼마를 생산량을 증가할 것인가가 가장 큰 이슈고요. 네. 지금 아무래도 사우디는 지금 OPEC 국가 중에서도 친미 국가로 좀 분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친미 국가 중인데 하나 시장 그 투자자들이 알으셔야 될 부분이 네. OPEC는 만장일치 협의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독단적으로 증산을 결정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오일이 먼저 급상승을 이룬 이유는 이란 제재가 지금 선반영되면서 올라갔었는데 네. 이 트럼프의 뭐 협조가 아닌 명령어죠. 지금 리듀스 프라이싱 나오 지금 당장 생산량을 증가하고 가격을 내려라 이런 명령적 오저 때문에 지금 어제부터 하방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하방일지 상승일지 시장 투자자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도 좀 해소를 그렇죠. 드리고요. 네. 또 서울경제에서 오늘도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달러도 마찬가지 달러의 향방이 추가적으로 뭐 매주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96불까지 이어질지 아니면 좀 더 이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버티지 못하고 지지대를 하방으로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크루돌 향방과 달러에 대한 전망, 아, 이 두 가지 테마만 잘 풀어도 여러분께서 시황 대응하시기에 좀 모든 종목에 적용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 강연회는요, 다음 주 토요일이네요. 7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서 5시, 3시간 동안 있을 예정이고요.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립니다. 장소와 함께 지금 일시도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1577-7451로 문의 주셔도 되고 저희 신세계 안에서 뭐 유튜브나 문자 통해서도 저희 문의 주시면은요 저희가 상세하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지수에 대한 부분과 두 분이 준비한 무료 강연에 저희가 소식도 전달을 해드렸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이슈는 유로FX입니다. 자, 유로FX 드디어 1.18달러 가격을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일단 달러가 좀 흘러내리는 흐름도 있는데요. 지금 1.18190달러 선인 0.55% 상승된데요. 먼저 두 분의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유로FX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지금은 또 반대로 드신 것 같아요. 네, 네. 절제 마스터님이 업이시고 링컨 마스터님이 지금 관망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유로FX에 대해서 3일 연속 지금 상승, 4일 연속이네요.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절제 마스터님 일단 네. 뭐 달러가 곧바로 고 스트레이트로 쭉 상승은 하지 않고 눌림을 준다라고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구간으로 봐도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유로에 관해서는 네. 매주 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링컨 마스터님하고 좀 의견이 많이 갈리는데요. 뭐 같은 팀이라도 의견이 네. 늘 다를 때도 있습니다. 네. 유로에 관해서는 좀 상승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일단 뭐 두 가지 정도 이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뭐 지금 달러가 약간 하방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 이것이 눌림인지 매도세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달러가 하방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다른 통화 상품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그 메르켈 총리하고 아까 미국 주독대사가 협의를 했던 자동차 관세 부과가 조금 유화적인 정책을 띄면서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지금 밑으로 내려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정치적 이슈들이 좀 해결이 되고 달러 인덱스가 하방으로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유로는 118500 라인까지 좀 올라갈 것 같고요. 그 추세를 돌파한다면 다음 라인은 119500 아무래도 좀 상승 추세가 더 이어지지 않을까. 하지만 항상 지지대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 추세를 넘어가는 접근 방식을 좀 유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달러와 함께 짚어주신 지 꽤 이제 여러 주가 지나갔어요. 일단 96라인까지 달러에 대해서 상방을 보고는 있지만 일단 눌림 구간과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지금 유럽과 미국의 이런 관세 정책에 대한 완화 정책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뭐 단기적으로 1.18500달러 1.18 중반대까지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은 그 다음 라인인 1.19 중반대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는 부분이니까요.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1.18200 지금 조금 더 남은 상황인데요. 링컨 마스터님 지금 현재 부분에서 관망을 들어주셨는데 어떤 분석 나오고 있을까요? 지금 뭐 기술적 네. 분석으로 봤을 때 네. 뭐 통화 상품은 달러를 항상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달러 기준이 캔들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일정하지 않는 캔들 모양이 움직이고 있고 유로 같은 경우에도 뭐 힙소가 아래 위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힙소가 너무 많이 나올 때는 저희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힙소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움직임이 안정화되면 저도 뭐 롱 포지션을 매수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달러 지금 유로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뭐 박스권 하단에서 있기 때문에 이제 상승 움직임을 좀 보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힙소 구간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아직 뭐 통화 정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네. 뭐 아직까지 뭐 투자자분들의 심리에 아직까지는 조금 덜 녹아들지 않았나. 그 심리적인 표현이 조금 더 완화되면 그때 가서 뭐 투자를 해도 늦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통화 상품이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지금. 네. 움직임들이 너무 이렇게 아래 위로 힙소가 많기 때문에. 네네. 네. 그래서 저는 관망 의견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힙소가 좀 많이 부분은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관망을 들어주셨고, 지금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차트를 통해서도 설명을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네. 네. 마스터님, 네. 지금 유로FX입니다. 네네. 유로FX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최근에 있어서 유로 FX는 이 구간, 요 지금 휩소 구간이고요. 지금 그리고 요런 장대 음봉들, 장대 양봉들, 여기도 장대 양봉들 이런 구간들이 처음에 크게 큰 차트로 지나간 차트를 보게 되면 결국에 수령 구간을 거치고 있지만 이런 힙소 구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들이 투자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구간들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구간들이고 이런 장대 양봉 하나에 거의 뭐 원화 가치로 뭐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가 정도가 소비되기 때문에 사실 버틸 수가 없어요. 이런 구간들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좀 정리된 캔들, 저희가 흔히 보는 이렇게 삼파동이라든지 차라리 이렇게 정리된 이런 수렴이 가더라도 이제 좀 깨끗한 캔들 모양이 나올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지금 접근을 조금 관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뭐 사회적 저기 통화적인 상품에는 뭐 금리가 연준에서 그랬죠. 뭐 금리 인상을 뭐 전인적으로 하겠다. 뭐 그런 내용들이 뭐 계속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심리적으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매도와 매수가 현존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걸로 보고 있어서 지금 뭐 차트상도 조금 지저분하게 표현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이게 추세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그 부분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분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떤 차트를 좀 세팅해서 보여주고 계실까요? 유로 FX를 튀긴가요? 지금 일 지금 유로 FX는 15분 차트입니다. 아, 15분 차트로 알겠습니다. 자, 15분 차트에 대해서 뭐 이전의 흐름과 지금의 흐름을 좀 분석을 해주시면서 앞으로 어떤 흐름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휩수가 참 많은 최근의 유로 FX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좀 간결하게 나오는 흐름까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앞서서 유로 FX 설명을 드릴 때 달러 인덱스, 달러가 좀 많이 빠진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 좀 달러 인덱스가 급락한 이유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자 일단 달러 인덱스 지금 차트 함께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네, 지금 94 라인 초반에서 걸쳐 있는 상황인데, 절제 마스터님 오늘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급락한 이유 어디서 좀 찾아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급락한 이유에 대해서 뭐 뭐 이유를 찾으라고 하면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무역 분쟁에 대한 결과가 뭐 부과가 이루어졌지만 일단 결과가 지금 나왔고요. 네. 두 번째는 달러 뭐 뿐만이 아니고 여러 통화 상품들이나 지수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상승 추세를 이어갈 때 눌린 구간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안전선 자산에 대한 선호도도 물론 있지만 아무래도 상승 추세를 더 이어가기 위한 이 부분이 눌린 구간인지 저는 뭐 이 구간이 눌린 구간이라고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불 초반까지는 좀 눌린 구간이 나온 이후에 더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오늘 급락이 뭐 이루어지냐, 이것은 뭐 급락으로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달러가 약간은 그냥 매도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 오늘 데일리에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왜냐하면 계속 고점 향해 갔었던 달러 인덱스가 지금 오늘장의 급락으로 완전한 추세 전환이냐라고 또 보실 분들도 있잖아요. 그 부분 짚어주셨는데 일단 더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잠시 숨 고르기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과 두 번째 시 유로 FX까지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고요. 지금 시각은 10시 3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적의 뉴욕 시세 개장이 된 지 5분 지났는데요. 개장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흐름 살펴보시죠. 네, 금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이제 5분여 정도가 시간이 지났습니다. 먼저 S&P 500 볼게요. 자, 하락 전환했었던 S&P 500이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뭐 크게 상승은 하고는 있지만 힘이 세진 않지만 일단 상승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고요. 2740포인트 터치합니다. 0.05% 상승세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승 흐름으로 갑니다. 7142포인트로 0.22%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도 함께 보실까요? 방금 전에 두 번째 이슈로 유로 FX 살펴드렸는데요. 자, 지금 추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18170달러인 0.54%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까지 3일 연속 반등 이후에 오늘장 좀 쉬어갑니다. 1256.1달러 선으로 0.21% 하락세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재고 발표로 재고가 증가한 상황으로 나왔던 크루드오일은
지금 거의 1% 넘는 하락에서 조금씩 하락폭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72달러 중반까지 가격이 회복이 되면서 72.63달러인 0.67%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본장에 대해서는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혼조 출발했다라는 속보입니다. 일단 다우 지수만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S&P와 나스닥은 일단 뭐 앞서서 지수 선물 살펴보셨듯이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역시나 다우는 워낙 좀 포함된 종목수가 작다 보니까 뭐 한두 종목의 흐름이 크게 나오면은 좀 떨어지거나 상승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오늘 다우만 좀 미끄러진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지금 다우는 무역 분쟁에 대해서 다우존스는 네. 뭐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1884년에 뭐 네. 다우라는 사람이 다우지수를 만들었고요. 다우지수는 공업지수로 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네네. 종목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30종씩 분류가 되어 있고요. 네네. 공업지수, 뭐 운송지수 30종으로 이어지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 무역 분쟁에 관해서 어느 만큼 영향을 받을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네. 기술주에 대해서는 상승이라든지 아까 자동차 네. 부분 뭐 관련주들이 올라갔지만 이 공업지수에 가서는 영향을 준 부분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다 이런 판단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매번 그 서울경제 출연해서 말씀드리지만 개별주 상승이나 뭐 시가가 지금 시가 뭐 총액이 높은 상승 종목들 중에서 아무래도 좀 주가를 견인하게 되면 그 나스닥 지수라든지 S&P 지수 이런 뭐 다우 지수 이런 것이 상승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별 종목에 의한 나스닥은 상승을 하고 보고 있고요. 다우존스는 아직 그런 것이 좀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개장이 이제 8분 정도 지났는데 지수 3대 지수에 대한 좀 엇갈린 흐름을 절제 마스터님께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속보도 나오고 있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6월 고용 지표가 투자자들의 물가 상승을 좀 우려 안 한다라는 그런 속보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물가 상승을 우려하지 않는다라는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자 일단 지수 쪽 으로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링컨 마스터님도 일단 지금 개장 상황 보시고 계시는데 좀 지수가 지금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앞서서 단기적인 상승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대로 간다면은 뭐 단기 상승에 대한 목표가 좀 달성할 것 같나요? 지금 제가 네. 좀 전에 뭐 나스닥 관련해서 네.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기적으로 네. 7,150포인트가 넘었었습니다. 지금 네. 터치했네요. 네, 지금 네. 이제 터치를 하고 있고, 네. 지금 여기 지금 박스권이, 저, 전저점이 지금 7,157이거든요. 전저점이.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저점이 7,157인데, 지금 요 구간을 강력하게 돌파해준다면 눌림시 매수를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7월의 첫째 주 금요일이기 때문에, 네. 첫 주에는 공격적인 투자를 조금 합니다. 첫 주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그 달이 편안해집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네. 공격적인 자리를 좀 보고 있고요. 전고점을 이제 곧 돌파할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7,153포인트까지 올라갔고, 지금 S&P도, S&P 같은 경우도, S&P 같은 것도 지금 나스닥과 같이 올라가고 있죠. 네. 현재 최근에 지수의 흐름이 보면, 나스닥이 S&P를 견인해 간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 네.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S&P 거래를 자주 했는데요. 요즘에는 조금 나스닥 거래를 주로 자주 하고 있고요. 네. S&P도 지금 곧 좀 전에 봤었던 2747 라인대를 곧 돌파하면 돌파하고 눌림 시 매수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방금 전에 말씀해드렸던 부분입니다. 첫 번째 주 S&P와 나스닥에 대해서 짚어드렸는데 단기 상승 말씀해주셨거든요. 지금 나스닥은 그 목표가 터치하면서 7,153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 개장한 지 10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조금 안정이 될 시에 좀 눌림시 매수적인 관점으로 S&P500과 나스닥에 대해서 접근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개장한 지 11분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뭐 각 소식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두 분께서 저희가 개장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설명도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로에 대해서도 저희가 짚어드렸고 유로도 지금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1.18200 달러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앞서서 뭐 절제 마스터님에 대해서는 지금 상승 쪽으로 보셨잖아요. 이대로 간다면 1.18500 달러 이대로 오늘 장에 좀 도달하기는 좀 어떨까요, 마스터님? 네. 오늘장에 도달할지 네. 뭐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게 명확하게 또 전문가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네. 오늘장에 도달할 것인가? 네. 네. 오늘장에 뭐 도달할지 안 할지는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저는 뭐 오늘장에 근처 언저리까지 18500 라인이 꼭 도달하지 않더라도 갈 것 같고요. 아. 네, 달러는 아무래도 하방 흐름이 완연하게 조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도달할 것 같습니다. 아까 뭐 포인트를 뭐 저희 김은희 아나운서님께서 안 물어보셔서 안 드렸는데 오늘 뭐 도달할 것 같고요. 네. 지금 네. 아, 목표가요? 네, 목표가에 네. 뭐 도달할 것 같습니다. 18500까지는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고, 뭐, 투자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18500 라인이 강하게 돌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강한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더욱더 11900 라인까지, 1129 중반대까지 더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FX는 지금 뭐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으로 좀 보셔라 라는 말씀이네요. 달러 인덱스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1.18500달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돌파 시에는 1.19 중반대 라인까지도 좀 도달해 볼 수 있다라는 상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유로FX가 지금 뭐 절제마스터님 상승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통화 정말 어렵다라는 말씀들 정말 많이 하시는데 지금 단기적인 뷰로는 지금 좀 추가적인 거인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통화가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좀 토대로 생각하면 96까지 달러 인덱스가 갈 수 있다고 하니까 네. 뭐 중장기적으로 상승 쪽으로는 가지는 못할까요? 네,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는 네. 전망을 좀 다르게 드리고 네. 싶은데요. 중장기적으로는 과연 유로가 계속적인 상승을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유로존의 정치적 이슈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 무역 분쟁 관세에 관해서도 명확한 답변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네. 또 다른 난민 정책에 대한 뭐 독일의 민주 기독교 연합이랑 정책적 합의를 이루긴 했지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달러에 대한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고는 좀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뭐 118 중반대, 119 중반대까지는 흐름이 이어질 네. 수 있지만 추가적인 대응은 그때 가서 좀 하시는 게 더욱 권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유로FX를 거래하실 때는 달러 인덱스 옆에 또 켜놓으시고 함께 좀 비교하시면서 항상 네,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가 상승 쪽으로 방향이 흘러간다면은 유로FX가 또 추가적인 상승을 또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희가 또 문자와 유튜브 그리고 전화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통화적인 측면 좀 파운드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끝자리 5945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마스터님 파운드를 1.3301에 매도 한 계약 물렸는데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는데요. 가격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3301에 매도 한 계약인데요. 그렇다면 브리티시 파운드 현재 가격 먼저 살펴볼까요? 자, 지금은 1.3309 선에서 움직이면서 0.35%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1.3301에 매도를 들어가셔서 지금 방향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계약으로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자, 유로에 대해서는 단기 반등을 또 보시는 분들이어서 지금 마스터님들이셔서, 파운드도 역시나 단기적 상승을 또 연동돼서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지금 매도를 물리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같이 상담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제마스터님부터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네네. 아무래도 네. 그 파운드를 조금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저희 뭐 강의 회원님들에게 좀 말씀드리는데 지금 파운드는 지금 매도를 잡으셨다고 지금 네. 말씀을 하셨어요. 시청자분께서. 네. 근데 이 부분에 진입이 좀 잘못되셨다고 말씀을 드리시고요. 항상 말씀드릴 때 데일리 매매를 하시더라도 그날의 좀 추세를 보고 추세 역행하는 흐름은 대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달러 인덱스 약간 하방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매도를 잡는 것은 아무래도 기대심리를 또 반영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본절선이나 지금 구간에서 좀 청산을 하시고요. 네. 다시 뭐 매수로 좀 접근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달러 인덱스가 하방으로 이어져서 파운드도 더 올라갈 구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뭐 13366 라인까지는 더 올라가 추가적으로 상승 뷰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뭐 본절선에서 정리를 좀 하시든지 네. 지금 좀
뭐 청산을 하시든지 좀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틱수가 1.3301이니까요. 일단 현재 부근에서 좀 잘라내시든지 또는 본전에 왔을 때 그때 좀 청산을 하시고 다시 매수 쪽으로 보셔라 말씀이신데요. 링컨 마스터님도 마찬가지일까요? 네, 저도 뭐 절제 마스터님하고 네. 좀 같은 의견입니다. 네. 지금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대추세가 매수로 보이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도 지금 매수세가 살아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포인트가 1.3301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지금 1.3310이니까 뭐 틱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매도 접근을 좀 반대로 하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빠른 청산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뭐 빠른 뭐 본전이 내려온다면 거기서 청산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뭐 약손실이니까 약손실을 보시고 손절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손절에 대해서 상담을 드렸습니다. 일단 방향이 좀 반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빠르게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두 분의 마스터님과 함께 지수와 유로FX 두 가지 이슈 점검을 도와드리면서 상담도 도와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크레도일과 골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전략도 세워드리고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 쪽에 문자 접수 그리고 유튜브로도 접수 주셨던 상담까지도 함께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1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 잠시 후 2부에서도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링컨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